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제가 저녁에 요 식탁 앞에 이 땅콩을 조금 갖다 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봄이니까 땅콩들을 다 심으셨는데, 이제 겨울에 그 땅콩 까서 이제 볶아도 먹고 그랬는데, 그때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요거 마지막 남은 땅콩이 이제 오늘 제가 좀 깔라고 그랬는데, 좀 제가 그동안 이제 땅콩을 많이 까면서 여러 가지 그 땅콩 깔때 쉽게 까는 방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요 식탁에다 땅콩을 좀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땅콩 까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되는데, 물론 이제 기계로도 깔수 있지만 집에서 농사 지으셔 가지고 조금을 뭐 기계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시간 있으실 때 조금씩 까서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볶아서 드시는데, 프라이팬에 볶을 때는 그헌 프라이팬을 써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두꺼운 프라이팬으로다 땅콩을 볶아야 타지도 않고 또 맛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땅콩은 이제 하얀 땅콩은 저희가 이제 종자를 할때 이제 농사 지으신 분한테 사서 쓰고, 이제 검정 땅콩만 이제 자색 땅콩이라고도 하고 이제 검정 땅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것만 이제 조금 심어서 이제 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땅콩 갖다는 거는 이제 검정 땅콩인데, 그래서 첫째 이제 물론 아시는 분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땅콩을 몇개 골라 놨는데, 먼저 이제 땅콩을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가르쳐줘가지고 저도 아는 건데, 이 땅콩을 이렇게 이제 캐게 되면 이제 두 개짜리가 되게 이제 알이 두 개씩 들어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잘 됐을 때는 세 개짜리 땅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콩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줄기가 달렸던 자리가 요 아래쪽이고, 요 위쪽에는 꼭새이 부리 마냥 여기 약간 이렇게 빼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 부리 마냥 다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맨지로마가 이렇게 줄기가 붙었던 자리가 있고, 요 위쪽에는 이렇게 새 부리마냥 뽈속뽈속 다 내밀었는데, 어떤 걸다 봐도 이렇게 요 부리마냥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치약지구라, 여기를 이제 손으로다 눌러서 까야 이제 힘을 덜 들이고 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땅콩만 집으면 손으로 이렇게 막 누르는데, 이쪽은 아무리 눌러도 손심이 암만 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이제 부서지지가 않고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요쪽을 눌러야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가 딱 갈라지는, 여기가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요쪽을 꼭 눌러야 되고요. 이렇게 여기는 톡 튀면서 갈라지는데, 이쪽은 아무리 손심이 쉬어도 여기는 절대 금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까는 방법이, 손으로 깔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겨울에 씨할 거를 깔 때는 요게 이제 뜨거운 거 두는, 이거 뭐라 그래? 집게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이거? 찍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에 있으니까 요걸로도 한번 까보니까 굉장히 힘이 안 들이고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널찍하게 양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가벼워서 찍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손도 안 아프고 좋아서, 저는 이제 요 땅콩 깔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요기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한번 해도 되고, 한번더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쫙 벌어져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한쪽에다 주면은 집사람은 이렇게 벌려서 까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서, 저는 이런 식으로 깝니다. 이렇게. 아, 이건 아까 깐 거고. 두번 하면 이렇게 힘도 안 들이고 쫙쫙 벌어져서 굉장히 까기가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벌어져가지고 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 걸 해도. 그래서 요거 누르실 때도 요쪽은 줄기 쪽이니까 여기 새 부리마냥 생긴 데 뽀쪽 내밀은 뒤 이렇게 한번 해도 되고 한번더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갈라져 가지고 손도 안 아프고 땅콩 깔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 그릇에 담아주면은 이제 손이 안 아프고 굉장히 이게 딱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까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이제 세 번째는
뭐 거실에서나 아니면 마당에 무슨 깔판을 깔고 이 땅콩을 한 마리고 두 마리고 쏟고서 거기 가만히 올라가가지고 신발 신고 깨끗한 신발 신고 살살 밟으면 요게 이제 사람 그 체중에 눌리는 바람에 요게 이제 가끔씩 이게 툭툭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까는 방법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이제 그렇게 까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막 또 밟을 때 이제 부서지는 땅콩이 이제 나오고 이제 반으로 갈라지는 땅콩이 나와서 이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게 깔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저녁에 거실이나 아니면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요걸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까는 것이 힘도 안 들리고 제일 좋아서 여러분께 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요거는 뭐 마트에 가도 있고 뭐 생활용품에 가도 요런 거는 비싸지 얼마나 가 이거? 비싸지도 않으니까 요런 거 두세 개만 사 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한 번씩 반만 갈라서 이렇게 딱 주면 힘도 안 들이고 좋지. 이런 식으로 까면은 굉장히 힘이 안 들으니까 올 가을에 땅콩 농사 지셔가지고 이런 거 몇 개 사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땅콩이 이렇게 반씩 딱 부러져가지고 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땅콩 볶아 먹으려고 이렇게 조금 까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올해 땅콩 농사 잘 지셔가지고 가을에 네, 땅콩 깔 때,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땅콩 깔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이건, 자색 땅콩이요. 아, 손으로 깔려면 이거 되게 힘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쪽은 줄기 쪽이니까 여기는 맨질맨질한 데는 절대 누르시지 말고 여기 새 부리 마냥 이렇게 볼썽 나오는데 이렇게 부리 마냥 이렇게 나온 데가 누르면은 손으로 눌러도 여기는 잘 갈라지니까 그렇게 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손으로 눌러도 또 센 거는 안 되네. 어떤 거는 그런 건 또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편한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다 갈라지잖아. 반씩 딱딱 갈라져. 이렇게 오늘은 저녁에 땅콩 까서 조금 볶아 먹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겨울에 찍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봄에 땅콩 심었을 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